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.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내용을 아쉽다고 평한 데 이어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는 사과해야 되지 않나.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뭐 두둑에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. 기꺼이.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선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, 최고의 수준이 이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. 이제부터는 당이 안고 가야 할 문제이고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이 먼저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특검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특검 말고도 지금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라있잖아요. 그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거는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. 그리고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법을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.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.